백사 이양복의 상서공파, 익제공파의 팔별집, 그리고 이완대장을 낳은 국당공파에서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는데요. 특히 익제공파의 팔별집에는 신기한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유명한 팔별집 이야기는 이익제의 6대손인 이공린의 일화에서 비롯된다. 이공린은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의 사위인데 장가든 첫날 밤 꿈을 꾸게 된다. 꿈속에 용왕이 나타나 내 여덟아들이 지금 사경에 이르렀으니 어서 구해달라. 그대가 내 여덟아들을 구해준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고 한다. 꿈에서 깨어난 이공린이 신부에게 물으니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사위에게 먹이려고 자라 8마리를 사다가 항아리에 넣어두었다고 하므로 부부가 8마리의 자라를 꺼내서 시별이 밖에 있는 호수에 놓아준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는 가는 도중에 죽고 만다. 뒷날 이공린은 박씨 부인과의 사이에 8명의 아들을 두는데 오, 구, 원, 타, 별, 벽, 경, 곤이다. 모두 거북구 아니면 고기 어짜를 넣어 이름을 지었는데 모두 문장에 뛰어나 팔문장으로 꼽힌다. 그런데 셋째 원이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죽음으로써 첫날 밤 자라 한 마리가 죽은 것과 맞아 떨어졌다는 신기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8마리의 자라와 관련된 익제공파의 팔별집 이야기인데요. 전설처럼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연유로 인해 이공린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자라를 먹지 않는 것을 가법으로 지켜온다고 합니다.